자, 오늘 제대로 나갈게요. 뭐 어렵지 않으니까 간단히 설명드리고 또 자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건 뭐냐면 치수기입 하는 거지 배울 거예요. 치수기입 하는 거. 치수기입 하는 거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을 좀 드릴 테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기입은요, 주로 그 단축키보다는 아이콘을 많이 써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단축키도 아마 궁금해하는 것 같아서 그 단축키 리스트를 이제 뽑아보거든요. 아마 이것도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근데 이제 기본적인 이제 명령어만 이제 단축키로 지정되어 있더라고요. 그 지금 나간 그 명령어 리스트를 보시게 되면 오른쪽 하단에 보시게 되면 치수 기입할 명령어가 있어요. 그 수평 수직 치수, 경사 치수, 각도 치수, 그 다음에 지름 치수, 반지름 치수, 이렇게 치수 기입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위에 쭉 올라오시게 되면은 신속 지시선이라고 해서 QLE까지만 치시면 돼요. QLE라는 그 명령어가 있는데 그것도 치수 기입에 해당됩니다. 그 정도까지만 이제 단축키 쓰시고 그 외적인 거는 아이콘 툴바를 이용하시면 되는데, 자, 아이콘 툴바는 어떤 걸 쓰셔야 되냐면 여러분들 그 마우스 여기 회색창 있죠? 회색창 가셔가지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게 되면 이 오토캐드라는 단어가 뜨는데, 여기에 보이시게 되면 중간쯤에, 중간에 하단쯤에 치수라는 단어가 보일 거예요. 치수, 요게 이제 그 치수 툴바거든요. 그 치수 툴바를 좀 꺼내놓으시고, 치수 툴바를 꺼내놓으시게 되면은 요 툴바가 뜰 거예요. 요 툴바, 현재 보이는 툴바가 뜹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툴바를 보시게 되면은 여기 중간쯤에 여기 잠깐 보세요. 하면 여기 보면 번개 그림에 신속 지시선이라는, 그러니까 치수 지시선, 요게 아마 없을 거예요. 아마 없는 걸로 제가 예상이 되는데, 없죠? 요거 번개 모양 그림 없죠? 이런 거 없을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끄집어 내시면 되는데, 어떻게 끄집어 내냐? 아까처럼 회색, 요 회색 그 창에 가가지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요게 또 명령어 뜨죠? 자, 여기 찍을 게잖아, 여기. 요 뜨죠? 거기에, 사용자화 한번 들어가보세요, 사용자화. 그러면 사용자화 해가지고 사용자 인터페이스, 사용자화 뜨죠? 들어가셨나요? 사용자화 인터페이스 요거? 자, 거기에 가시게 되면은 이제 내가 원하는 명령어를 끄집어낼 수가 있는데, 끄집어내는 방법은 여기 잠깐 보세요. 여기 중간에 모든 명령만이라고 써있죠? 거기를 눌러가지고 치수라는 단어를 클릭해주세요. 치수, 치수 명령어만 쭉 떠요. 떴나요? 거기 보시게 되면 하단에 밑에 세 번째 줄에 치수 지시선 요 명령어가 있을 거예요. 있죠? 자, 요거를 이제 이 툴바에다 갖다 꽂으시면 돼. 꽂는 방법은 드래그, 얘를 갖다가 쭉 드래그 해서 갖다 꽂으시면 여기 들어가요. 들어가죠? 그 다음에 또 집어넣으면 또 들어가요. 계속 들어갑니다. 한 번만 하세요, 그래서. 그리고 이거 중복에 들어가신 건 어떻게 하냐면, 이거 잡아, 반대로 잡아 끌면 없어져요. 얘를 끄집어내면 사라집니다. 이해되시나요? 끄집을 그, 삽입하는 거나 삭제하는 거나 방식은 똑같아요. 갖다가 끄집어 놓거나 아니면 빼서 집어 놓거나. 그 다음 주의할 점, 밑에 적용 버튼 또는 확인 버튼 꼭 눌러주셔야 된다는 거. 이거 안 누르고 넘어가면 사라집니다. 이거 확인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여기 툴바에 그 아이콘 명령어가 추가되셨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하고요. 그럼 간단하게 이제 REC 명령어 이용해서 사각형 하나 그릴게요. REC 한 점 찍고 골뱅이 한 50,50 이렇게 정사각형 하나 그려줍니다. 자, 우리가 여기 있는 명령어 다 쓰진 않아요. 아이콘 우리가 주로 쓰는 명령어는 뭐냐, 첫 번째 아이콘에 있는 직선 치수, 그러니까 수평 수직선에 치수 기입하는 명령어가 있어요. 선형 치수라고 하는데, 단축키로는 이제 DLI, 그러니까 DLI 쳐도 명령어가 입력이 되고요. 아니면은 여기 첫 번째 아이콘 명령어 누르셔도 돼요. 둘 중에 하나 편한 걸로 하세요. 치수 기입은 그다지 뭐 단축키 쓰는 것보다 아이콘 쓰는 걸 많이 또 선호하기 때문에 여러분 입맛에 필요한 거 쓰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한 점, 양쪽 끝점을 차례대로 하나 둘, 양쪽 끝점을 차례대로 찍어주시면 되겠고, 마지막 세 번째 위치에다가 또 점 하나 찍어주시면 여기 치수가 기입이 되죠. 한 점, 두 점, 세 점, 그래서 치수 기입을 합니다. 그 다음 다시 한번 옆에다가 또 수평선 기입하시고요. 치수 이렇게 또 치수 넣어주시면 되겠고, 요게
직선에 치수 기입하는 거, 즉 수평 수직에 치수 기입하는 방법입니다. 아주 간단한 방법이죠. 그 다음에 경사선 그릴 거예요. 다시 ESC 누르고 라인 엔터, L 엔터. 경사선 그립니다. 한 점 찍고 골뱅이. 거리는 50에 각도는 45도. 그리고 골뱅이 50, 꺽쇠 45 엔터. 그래서 45도짜리 길이 50인 경사선을 그립니다. 자, 경사선 그렸으면 여기다도 치수를 기입을 할게요. 자, 치수 기입하는 거. 자, 두 번째. 경사 치수 기입하는 거는 단축키는 DAL로 써있네. DAL. 단축키 DAL을 입력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 여기 보시게 되면 두 번째 정렬 치수라고, 정렬 치수 눌러주시면은 또 명령어가, 그러니까 경사 치수가 입력이 됩니다. 그 상태에서 마찬가지 한 점 찍고 두 점 찍고 방향. 그러면 이렇게 또 치수가 기입이 되죠. 이렇게 경사선에 치수 기입하는 정렬 치수. 그 다음에 이제 각도를 집어넣을 건데, 각도. 각도는요, 보조선 하나 더 필요해요. 밑에 수평선 하나 그려주시고, 수평선. 수평선을 하나 그려주셔야 되고요. 수평선. 그 수평선을 그리셨으면은 이제 경사선 들어가는데, 경사는 이제 단축키, 그러니까 각도치수, 각도치수는 DAN인데 여기서는 여기 요 아이콘 누릅니다. 그 왼쪽에서 몇 번째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은 아니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여덟 번째네. 여덟 번째에 있는 경사선. 그래서 경사선과 기준선을 찍으면 각도가 입력되는 거죠. 각도는 다양하게 입력이 가능해요.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해서 경사선 각도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경사선을, 각도를 이제 기입합니다. 각도 치수를. 그 다음에 이제 치수 기입 많이 하는 게 이제 원. 이제 원은 C 엔터. 그래서 원 하나 그려주시는데 10, R10으로 하나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직경으로 한 30짜리 15가 되겠네. R10 이렇게 원 두 개 그려주시고요. 거기 보면 단축키 치수는 DDI랑 DRA가 있어요. 그거를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서는 아이콘에서는 여기 보시면 요거 있죠? 반지름, 그 다음 지름. 그래서 지름 치수 눌러가지고 원을 테두리를 찍은 다음에 방향 잡고 클릭.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R 반지름 누른 다음에 또 이 테두리 찍고 방향 잡고 클릭. 이렇게 해서 직경과 R 값을 기입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또 치수를 또 기입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제일 많이 쓰는 게 그 모서리에 못딱이라든지 R 같은 지시선을 입력할 때도 많이 쓰는데 그거는 또 하나 더 그릴게요. 그래서 지금까지 배웠던 걸로도 충분히 치수 기입 다 가능한데 여기 이제 추가되는 거 하나 더 있으니까 요거만 더 하나 더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응용 버전으로 넘어가자고요. 마찬가지 REC 명령을 이용하셔가지고 사각형 하나 그려주시는데 골뱅이 50,50 정사각형 하나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CHA 챔퍼죠? D값은 한 5mm 정도로 해서 못 따기를 해줍니다. 자, 다시 CHA, D 엔터, O 엔터, 엔터 한 번 더, 그 다음 T 엔터, T 엔터 해서 트림 작용 시킬게요. 자, 이렇게 이제 못 따기가 됐으면 여기다가 이제 지시선을 표기를 해야 되거든요. 여기는 못 따기다.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 여기 아까 그 번개 모양 있죠? 번개 모양 있는 신속 지시선 눌러주시면 되는데 QLE. 그럼 얘를 눌러주고요. 얘를 눌러주고 그 다음에 여기 중간쯤에 점 하나 찍고 못따기 부분에 그 다음에 직교 모드 푸세요. 직교 모드 F8번 눌러 직교 모드 풀고 45도 방향으로 한 점을 찍고 그 다음에 엔터 3번 그러면은 문자를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여기다가 C 뭐 O 이렇게 기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못따기 표기가 된거죠. C, O. 자, 다시 한번 할게요. 자, 신속 지시선 눌러주고 포인트 찍고 그다음 대각선 45도 방향으로 가서 엔터 3번 그 다음에 C 뭐 3 이렇게 표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거 말고도 많아요. 기입하는 건 뭐 드릴 같은 거 아니면은 뭐 드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 퍼센트 그러니까 파이죠 파이 이거 잠깐 보시면 파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기입하냐면 여기 골뱅이 있거든요. 자 여기 보면 골뱅이 표시가 있는데 골뱅이 누르시게 되면 도 그 다음에 양수 음수 그 다음에 지름 뭐 이런 걸 집어넣을 수가 있어. 그 외에 여러 가지 옵션 기능들이 있는데 여기에 지름 지름을 클릭하면 여기 파이가 들어가요. 이렇게 파이 뭐 20 그 다음에 뭐 드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표기로도 할 수가 있어요. 파이 20 드릴 뭐 이렇게 뚫으란 뜻이죠.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게 더블 클릭했을 때 수정이 가능합니다. 더블 클릭이 만약 더블 클릭했는데 수정이 안 된다 그러면은 그 ed 명령어 있어요. 명령어 ed 거기다 좀 써놓으세요. ed ed라고 영문자 ed 영문자 ed라고 좀 써주시고요. ed 이 ed가 치수를 편집하는 기능이에요. ed 그러니까 문자 편집. 그래서 ed 명령어 치시고 그 다음에 여기 클릭을 하게 되면은 수정이 가능해요. 아니면 일반적으로 더블 클릭하면 가능합니다. 그럼 이 더블 클릭이 가능할 때와 더블 클릭 불가능할 때는 왜 이러냐면 옵션 명령어에 찾으시면 돼요. 옵션 옵션에 그 기능이 있어요. 옵션에 들어가시게 되면 op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편집을 할까 여기 사용자 기본 설정에 보시게 되면 여기 두 번 클릭 편집이라고 써 있는 거 있죠? 요게 체크가 안 되어 있으면 아까처럼 더블 클릭했을 때 편집이 안 되고요. 요게 체크되어 있으면은 얘를 더블 클릭했을 때 이제 수정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옵션에서 이제 갈라지는 거니까 또 참고로 알고 계시고.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해서 신속 지지선까지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추가 설명드릴게요. 다시 신속 지지선 QL이 있죠? 그걸 눌러보세요. 한번 딱 클릭해 보시고. 그 밑에 옵션 뜰 거예요. 옵션. 옵션 한번 읽어보시고. 옵션에 설정이라고 있죠. 설정. 설정 S 한번 쳐보세요. S 엔터. 그럼 이 창이 뜰 겁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신속 지지선 눌러주고, 그 다음에 S 엔터. 요 창이 뜹니다. 여러분들 같은 여기서 주로 뭐를 이제 쓸 거냐면, 그 부착. 세 번째 페이지에 부착 가셔가지고, 그 맨 아래 행의 밑줄 있죠? 얘를 체크하세요. 맨 아래 행의 밑줄. 그 다음 확인 눌러주시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제 뭐가 달라지냐면 자 여기 보세요. 똑같이 지시선을 작업을 하는데 여기다 문자를 기입을 하게 되면 밑에 아이고 잠깐만요. 저 옵션이 안 바뀌었나봐요.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여기를 이제 입력하게 되면 밑에 이제 금이 줄이 생기죠. 여러분도 도면 보시게 되면은 요런 형상 많이 보게 됐을 거예요. 이렇게 표기되는 거. 이렇게 표기되는 건 거의 잘 아마 못 봤을 거예요. 도면상에. 요렇게 많이 표기를 하죠. 이렇게 표기를 하고 싶을 때는 신속 지지선 눌러주신 다음에 S 엔터. 그 다음에 부착에 가셔가지고 밑에 있는 아이콘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요렇게 이제 입력하기 가능한 거죠. 자, 요렇게까지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응용 버전 갈게요. 응용 버전. 자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CNC 선반 이제 머신 센터 같은 걸 배울 건데 그때 이제 활용하시면 돼요. 자 뭘 활용할 거냐면 자 먼저 여러분들 라인 명령어 이용하셔가지고 라인 명령어 직계 모드 살리세요. 자 옆으로 이동할 건데 먼저 20 수평선 위로 20 옆으로 20 20mm씩 이렇게 다 계단식으로 좀 그려주세요. 이렇게 20 20 이렇게 선을 좀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계단 모양으로. 자 이런 형상에다가 이제 치수 기입을 할 건데 자 치수를 참 편하게 쉽게 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냐 이런 식으로 생긴 계단 모양의 치수를 기입을 할 때는 자 첫 번째 잘 보세요. 먼저 첫 번째는 아까 우리 선형 치수라고 이제 맨 첫 번째 아이콘 단축키는 DLI라는 요 선형 치수 눌러가지고 1차 치수 기입을 해줘요. 이렇게 딱 20mm 나오게끔. 자 먼저 이렇게 치수 기입을 합니다. 20 됐나요? 20
그러니까 이렇게 먼저 1차적으로 치수 기입을 해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콘 명령어 중에 쭉 보시게 되면 중간쯤에 연속 치수라는 게 연속 치수. 여기 중간쯤에 보시게 되면 연속 치수. 여기 헷갈리시면 여기 보세요. 화면. 여기 보시면 요겁니다. 요거. 연속 치수. 얘를 누르게 되면요. 이제 차례대로 치수를 기입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클릭만 하면. 클릭만 하면 차례대로 치수를 이렇게 기입할 수가 있어요. 요게 쉽게 치수 기입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를 기입할 때 주의할 점은 무조건 첫 번째 치수를 하나 넣어주셔야 돼.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치수를 하나 집어넣고, 그 다음에 연속 치수를 눌러가지고 이렇게 차례대로 기입하시면 편하다. 마찬가지로 수직선도 똑같아요. 수직선도 먼저 치수를 하나 기입해주고, 그 다음에 연속 치수를 누르게 되면 이게 차례대로 치수를 기입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기입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지워주시고, 이건 이제 상대좌표 개념이죠. 상대. 그 다음에 절대좌표 개념이 또 있어요. 절대좌표. 절대좌표는 여기 연속치수 왼쪽에 보시게 되면 기준선 치수라고 있죠. 기준선 치수가 있는데 요거는 방식은 똑같은데, 방식은 똑같은데 얘를 누르게 되면 이제 한쪽이 딱 정해져 있는 거죠. 절대 개념으로 이렇게 해서 치수를 차대 뽑을 수가 있어요. 이런 건 여러분들 이제 선반 도면 같은 거 그리실 때 편리하게 할 수가 있죠. 선반. 선반이라든지 아니면 나중에 어떤 형상 복잡한 거 그리실 때 정리되게끔 치수를 기입할 수가 있다. 또 이런 하나 방법이 있고요. 자, 마지막 하나만 더 설명드리고 이제 1차적으로 마칠게요. 이거 말고도 치수는 여러 가지 설명할 게 많은데 오늘 한번 쭉 설명하면 힘드니까 여기까지만 설명드리고. 자, 하나가 이제 뭐냐면 여러분들이 치수를 막 이렇게 기입을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나씩 막 기입을 하다 보면 뭐 기입을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정리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막 치수 기입하다 보면 간격이 지들 멋대로 막 이제 벌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막 이렇게 벌어진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간격이 막 지들 멋대로일 경우에는 조절을 하시면 되는데 제 원시적인 방법은 치수 기입된 이 형상을 선택해가지고 얘 끝에를 자꾸 이렇게 움직이면은 조절이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조절을 하셔도 되고요. 1차적인 이런 위치 조절하는 방법은. 그러니까 선택하고 요 하늘색, 그러니까 파란색 사각형을 찍은 다음에 조절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자동으로 조절하는 방법인데 자동으로 조절하는 방법은 뭐냐면 요 명령어 여기 보이세요? 치수 간격이라고 그 연속 치수 오른쪽에 하면 치수 간격이라고 있어요. 치수 간격 명령어를 누르신 다음에 내가 치수 간격 조절할 그 치수를 다 선택을 하세요. 이렇게 차례대로 하나씩 쭉 선택을 하고 엔터 한번 치시고 그 다음에 자동 A 엔터 치시면은 간격이 자동으로 조절이 돼요. 자동으로 조절. 얘 같은 경우는 요거 기준으로 조절된 거예요. 지금 그럼 요거 다시 한번 해보기 반대 한번 찍어볼게요. 반대로. 자, 반대로 찍어보면 다시 자동 간격. 이번 밑에서부터 차례 한번 찍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엔터. 그 다음에 A 엔터. 그러면 얘 기준으로 요 기준으로 간격이 다 조절이 돼요. 그러니까 요렇게까지만 알고 계시면은 치수 기입하는데 아마 문제는 없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멘션 설정이라고 치수를 이제 수정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그게 어려우니까 당분간 그러니까 다음주 월요일까지만 화요일까지 다음주 화요일까지만 얘를 치수 기입할 때 뭘로 해주세요? 색깔 빨간색으로 좀 해주세요. 빨간색으로 치수를 좀 해주시고 이 치수의 색깔이라든지 이런 여러가지 편집하는 기능은 다음주 화요일날 알려드릴게요. 근데 빨간색이 너무 구분이 안가나요? 그러면은 하늘색으로 합시다. 아니면 선홍색도 괜찮고 선홍색으로 해가지고 치수를 좀 기입해주세요. 우선 어제 나간 도면 있죠? 어제 나간 도면에다가 요거 치수 기입을 좀 해주시고 1차적으로 어제 아마 도면 다 그리셨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못 그리신 분들은 같이 겸사겸사 그리셔도 됩니다. 그리고 저는 어제 나간 도면 답안을 맞춰드릴 수 있으면 맞춰드리고요. 하여튼 그렇게 진행을 할게요. 여러분들은 그 도형 그리신 거에다가 치수 기입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수업 마치는 걸로 할게요.